그러니까. 건너편이 저거라며. 이제 물 먹으러 또 나올 수도 있고. 나오면 볼 수 있잖아. 근데 또 이 길목이라 또 위험할 수도 있지. 이쪽도 위험하다며. 네, 그렇죠. 거기 아까 네, 그러니까 들어있습니다. 밑에는 이제 낭떠러지잖아. 그럼 거기 디귿자로 이렇게 막은데 나무랑 이렇게 막 담을 싼 뒤에 그것도 해놓으면 좋을 것 같긴 해. 이걸 기준으로 해서 물을 쏴. 이런 나무 같은 거 다. 나무를? 응. 그리고 물살을 만들어서 여기서 물살이죠. 안전을 위한 물살이 좀 충분하지 않아? 여기가 등으로? 네, 여기가 등으로. 잠을 여기서 자고? 네. 이거 다 골라놓고. 아까 좀 초기가 이장 이장막처럼 있죠. 잔가지들을 많이 모아서 그걸 엮어가지고 마치 시베리아에서 졌던 새 집을 크게 진 거죠. 일곱 명이 들어갈 수 있게.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그냥 숲처럼 보이잖아요. 아, 숲인지 집인지 알 수 없게 짓겠다는 말씀. 그럼 이번 집의 컨셉은 위장하우스? 여기서 이제 어떻게 둘이서 그거를 바닥을 네. 사이드로 네. 골라놓을 거야? 네. 저 나머지는 나무 날라야 되니까. 노란 게 보면은 화났나? 작은 애 구역 와서 시끄럽게 한다고? 사는 것 같은데 꼭? 문처럼 이렇게 돼 있어. 그죠? 그죠? 사나? 이게 무섭네, 저거. 쟤 누가 사는 사람 같지, 문? 원신이 사나? 형, 이거 죽인 나무 아니에요? 어? 어? 뽑히겠다. 형, 여기 뒤에도 죽은 나무 많아요. 다했어. 야, 끌려놔. 이거 안 움직여. 아니, 이거 죽은 나무인데 흔들리지도 않아. 심각해. 이거 죽은 나무 아니에요. 겉만 죽은 나무예요. 죽은 척 하는 나무지. 죽은 척 하는 애예요. 돌인데? 돌인데 죽은 나무 아니에요. 어디로 갔지? 아, 이쪽, 이쪽. 운전을 잘하셔야 돼요. 아저씨, 운전을 잘하셔야 돼요. 아저씨, 그쪽이 아니에요. 아저씨, 형, 나. 저 운전이네. 제가 운전할게요, 아저씨. 하나, 둘, 셋. 아, 좋아. 바닥을 평평하게 하려면은 돌들을 다 드러낼 수도 없고 일단 큰 돌부터 치워야지. 큰 돌 치우고 그러니까 너무 많아. 내가 그게 많아. 큰 것부터 일단 튀어나온 것부터 다 치우고 걷어낼 수 있는 돌은 걷어내는 게 문제가 아닌데 바닥에 박혀있는 돌들이 마지막에 문제야. 어, 된다. 어떻게든 막 하면 돼. 어떻게든 막 하면 돼.